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랑 친해지는 법 사연입니다. 요즘 여고를 나와 주변에 남자가 없다 보니 남자랑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남자랑 친해질 수 있을까요? 남자를 제3의 종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어떡하지? 남자 모르겠어, 무서워,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 굳이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첫 번째, 인사하기. 이 사람을 굳이 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에 그냥 사람 대 사람은 일단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. 두 번째, 질문 던지기. 사적인 질문보다는 공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부담스럽지 않죠. 같은 학교면은 다음 시간 뭔지 알아? 이런 느낌으로다가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면 이 남자가 날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 나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? 이 생각을 안 하면 돼. 그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거든. 똑같은 여자친구 있냐고 질문을 하는 것도. 부탁하고 보답하기. 여태까지 거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해져라고 하면 이건 약간 계산되는 행동 같은데 좋은 것 같아. 그런 거 있잖아, 약간 보고는 자극한 거. 아 이거 너무 무거운데 조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? 그렇지. 그러면 남자들 또 아! 제가 들어드리죠. 그 정도는 제가 드리죠. 레이디 걱정하지 마세요. 별것도 아닌 부탁을 한다면 칭찬을 슥 해버리세요. 그렇지. 이야 역시 힘이, 근육이 막. 역시. 세 번째, 공통점 찾기. 그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랑 친해질 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날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. 그래서 오빠 좋아하는 게 뭐야? 라고 했을 때 남자들이 드는 생각은 얘가 날 좋아하나? 이렇게 생각 안 해요. 그냥 내 좋아하는 게 뭐지?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. 나 배그 이러지. 뭐 그렇게까지 남자들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 친해지세요. 번호 물어보기. 대놓고 번호를 물어보는 것보다 약간 빌미를 들어서 번호를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공적인 일을 만들어가지고. 그렇지. 대화를 몇 초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 대한 인상이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아예 낯선 사람보다는 조금 대화의 물꼬를 트고 번호를 물어보는 게 그렇죠.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기. 제일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. 제 생각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많이 심어주려고 노력을 해서 나를 칭찬해 주세요. 그럼 남자는 와, 쟤 좋은 애인가 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기가 쉬우니까. 상황 조절 할 건데. 괜찮아져? 네. 왜 그래? 뭐 안 좋은 일 있어? 아니요. 원래 조금 많이 없어. 아 그래? 재미없는 거 아니야? 아니 저 재밌어요. 되게 재밌어요. 내일 뭐 할 거야? 내일 아무것도 안 해. 아무것도 안 해? 응. 오빠는 내일 뭐 해요? 나도 뭐 그냥 내일 아무것도 별거 안 할 것 같은데? 집에 있을 것 같아. 왜? 얼굴 좀 들어. 왜 날 못 쳐다봐? 아 좀 더. 이게 뭐야? 나 언제 그랬어요? 안 그랬어요. 야, 가자. 우리의 짠 신은 이거야. 다시 한번 하나 둘 셋. 근데 원래 술 먹으면 말이 없어져? 원래 말이 없어? 원래 왜? 잘생긴 남자 옆에 있으면 원래 말 없어지는 편이야? 약간? 설레 지금 약간? 너 혼자 산다고 하지 않았어? 자취하는 거야? 학교 앞에서? 나도 내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. 네? 야 근데 그 알아? 짜장면 집 되게 맛있는 데 있어. 어디요? 그 니네 집 앞에. 거기 시켜 먹을래? 홀에서 먹으면 되지 않나? 아니 시켜 먹어야 된다 무조건. 그래도 조금. 아니 오빠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. 알았어. 한번 먹자. 간다? 개새끼는 이거 내가 여자 입장에서 이거 개새끼야 이거. 솔직한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서. 애 타지 않아? 얘가 날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.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같이 먹고 싶긴 하고. 누군가를 유혹하려면은 그 사람이랑 동일선상에 있는 다음에 유혹을 할 수 있지. 내가 아래의 약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유혹하려고 그러면 유혹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. 그리고 너무 남자가 하는 리드에 다 따라가고 맞춰주다 보면 결국은 호구된다. 이건 팩트입니다.